안녕하세요. 목동중랑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시원연합평가 주요 문항 몇개 풀어볼게요.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12번은 도형이 좀 많이 강조가 된 문제예요. 시원연합평가 서울시 교육청이 좀 도형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실제로 평가원은 그렇게까지는 강조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금 넓이 구조를 보시면 이 극한을 취할 때 S분의 T가 공통됐다는 게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S분의 T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 OAB, 삼각형 PBA를 바로 보겠습니다. 삼각형 OAB, 얘가 S가 되고요. 삼각형 PAB, 얘가 T가 됩니다. 점피가 T,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이때 점피를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원박의 한 점, 땡땡, 합동인 두 직각 삼각형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OP를 연결을 하게 되고 얘가 합동인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접선이니까 직각, 직각 이렇게요. 얘를 연결해준 교점이 바로 H가 되겠죠. H.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S와 삼각형 T의 넓이의 비를 볼때그 절반에 해당하는 삼각형 OBH, 삼각형 PBH를 봐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요. S분의 T는 2 곱하기 삼각형 OBH 분의 2 곱하기 삼각형 PBH가 됩니다. 좀더 관찰해 볼까요? 이두 삼각형은 서로 어떤 삼각형이냐면 높이가 BH로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럼 그 비율은 밑변이 OH랑 PH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는 2 곱하기 삼각형 OBH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OH의 높이가 BH가 되고요. 삼각형 2 곱하기 PBH는 밑변이 PH, 2분의 1 곱하기 PH의 높이가 BH가 되어서 사실상 밑변의 길이의 비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퉁퉁 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바로 S분의 T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특징이 얘가 직각삼각형 구조라는 거예요. 문장 적어보실래요? 직각삼각형 더하기 닮음. 땡땡 삼각함수. 사실은 이과 미적분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가끔 도형에서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도전해 볼게요. 얘를 세타라고 해보는 거예요. 세타라고. 세타 더하기 x는 90도, x 더하기 세타는 90도. 다시 한번 x 더해주면 90도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OH를 이용해서 세타를 연결체로 해서 이 HP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OH에 탄젠트 곱해주고 BH에 탄젠트 곱해주면 H에 P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PH의 길이는 BH에다가 탄젠트 세타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BH의 길이는 OH에다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두번 곱하면 탄젠트 제곱 세타죠. 여기에서 이 값은 탄젠트의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직각삼각형만 필요한 거고 그 직각삼각형은 P, B, O가 되어서 우리는 OB의 제곱분의 PB의 제곱을 구하는 게 진정한 목표가 되는 거죠. OB는 반지름 2가 되고요. OP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하시면 돼요. 그렇죠?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4의 제곱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탄젠트 세타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S분의 T를 정리하면 2분의 얘는 여기 4또 빼주면 되겠죠? 근데 제곱할 거니까 2의 제곱 4분의 제곱에서 제곱 빼면 되는 거죠?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게 PB의 제곱인 거죠.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의 제곱, S분의 T가 되는 거죠. 이제 극한 값을 구할게요. 끝난 거예요.
리미트 t가 2로 갑니다. t-1을 나눠줄 거예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t-1을 나눠주면 그렇죠? 4분의 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4 하나 있고 거기에 t 플러스 2가 되겠죠. t에 대입해 주니까 1로 수렴하고요. 오른쪽 항을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분자에 해당한 이 전체 s분의 t의 최고차항 계수는 t의 제곱의 계수니까 역시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더하기 4분의 1 될 거고요. 두 개 더해주니 4분의 5. 답은 2번이죠.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4고요. f0하고 f'0이 0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정의했습니다. 이 공통점은요. 모두 부정적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플러스 5만큼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13이죠. 만큼 평이동을 해서 그 다음 걷어올리는 형태를 띄었어요. 두 개를 다 평이동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평이동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위에 있는 전체 함수를 새롭게 하나의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렇게요. hx, 아래는 h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빼주고 추가로 얘를 더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3, 5, 15니까 3분의 28 이렇게요. x가 1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4인 3차 함수 fx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한 형태는 분명히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x의 세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최고차항 얼마? 1 곱하기 x의 4제곱으로 출발할 거다. 이런 느낌은 오게 되죠. hx는 최고차항 계수인 4차 함수가 되고요. 하나는 hx, 하나는 hx-3분의 28을 걷어올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하나일 때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둘 다 연속함수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C에서 만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하면 절대값이 없어요.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야. 얘를 3분의 28만큼 평이동을 했어. 절대 안 만나죠. 절대 안 만나죠. 얘가 걷어 올려져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점이 몇 개다?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걷어 올려지게 되면 제일 작은 부분이랑 제일 큰 부분이랑 먼저 만날 거잖아요. 얘가 걷어 올려지면 제일 많이 내려간 부분이 걷어 올려지면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요. hx가 있어. 얘를 3분의 28만큼 내렸어. 그리고 x축을 걷어 올렸어. 근데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야? 요 차이가 3분의 28이니까 걷어올리면 각각이 3분의 14, 3분의 14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hx의 최솟값은 3분의 1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h의 프라임 x가 x는 0에서 x축에 접하는 형태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얘를 a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가 y는 h의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a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HX를 그려주면 먼저 H의 프라임 X, FX는 이렇게 X가 0일 때 X축에 접하죠. 지금 주인공은 FX가 아니라 HX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Y는 FX를 그렸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 얘가 H의 프라임 X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HX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HX라는 함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의 t dt 플러스 5가 되고 h의 0은 5예요. 그리고 h의 프라임 x는 fx가 됩니다. 함수의 개형을 보게 되고 감소 감소 증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hx 바로 그릴 수 있죠. 감소 0 됐다가 증가 0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이구 뭐 하는 거야? 감소 없으시겠는데 긴장했나 보다. 이렇게. 다시요. 감소 0 됐다가 감소 0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의 A가 3분의 14입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공식 혹시 기억하세요? 공식? 이런 것도 괜찮겠다. 도함수에서의 넓이는 함수값의 차이 아니면 얘가 3대1 된다. 3대1 되고 얘를 P라고 하고 3PP라고 하면 이 차이는 27AP의 4제곱 똑같은 거예요. 이 넓이는 3차 함수를 기준으로 12분의 최고차 한계수가 4가 되고요. 거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A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x라는 함수는 0,5를 지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극대기수의 차이를 가지고 a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극대기수의 차이는 얘가 되죠. 3분의 1 a의 4제곱이 되고 이 값은 5에서 3분의 14를 빼주는 거예요. 3분의 1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a의 4제곱이 1이고요. 가능한 a의 값은 사실상 1하고 마이너스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가 0일 때랑 A가 마이너스 음수일 때를 보지 않아도 어떻게 아냐? 이건 사실은 모르죠. 해봐야 알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볼게. 식이 똑같이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A가 0이 돼. 그렇게 되면 FX는 3중근이 되겠죠. X는 0에 3중근이 되고 얘가 이렇게 Y는 얘가 h'x니까 hx가 되면서 0,5가 최소값이 되고 지금 최소값이 3분의 14라는 게 전제예요. 이게 연속의 조건이에요. 그런 실수식이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a가 너무 작을 때에 대해서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 0, a, y는 x, h의 프라임 x가 될 거고 거기에서 감소 증가 증가 이번에 제대로 이렇게 될 거고 이때도 얘가 0,5가 되고 이 지점이 a, 3분의 14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식을 만들어내요. 사실상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두 개가 존재한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a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A가 1일 때에 대해서는 다시 X가 0일 때 접하고 X에 접하고 1을 지나고 얘가 Y는 FX 또 h의 프라임 x가 되고 그때 h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hx가 이렇게 생기고 y는 hx 얘가 0,5 문제를 좀 이해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얘가 1,3분의 14가 되고 이 hx를 3분의 28만큼 내리고 걷어 올린 거야.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이 돼서 쭉 내려갔다가 걷어올려지면서 한 점에서만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서는 C는 1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에 대해서 G를 구하는 거야. GX는 어떤 거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HX예요. 1보다 작을 때는 HX.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 마이너스 3분의 28의 절대값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거덜 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G를 보면 3분의 14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 풀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염두는 했지만 3분의 14가 나오면서 5번이 답이냐고 넘어갔어요. 왜? 제일 큰게 있는데 최댓값 구하래. 더큰거 없잖아. 이미 존재하잖아. 답이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0보다 작을 때도 그려보면 한번 해볼게요.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A가 마이너스라는 게 나왔어. 이렇게 Y는 FX, H의 프라임 X가 있고 감소, 증가, 증가입니다. 얘가 0,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3분의 4가 14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얘를 마이너스 3분의 28만큼 내려서 걷어올린 함수가 이제 hx 마이너스 3분의 28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얘를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절대 안 만나고 있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얘만 딱 만나는 케이스죠. 지금 같은 경우는 c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지금은 c가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보다 작은 x에 대해서 gx는 어떻게 돼요? gx는 얘를 따라가고 hx를 따라가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hx 마이너스 3분의 28의 절대값 함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린 이제 g의 1을 구할 거예요. 지금 사는 g1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당연히 r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g1은 절대값 h의 1 마이너스 3분의 28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잊지 말 것. 얘가 1에서 걷어올릴 수도 있는 그럴 리는 없겠다. 0,5 지나니까 그렇죠? 모르는 건가요? 0,5 지나고 3분의 28 빼면 3, 7에 21, 3, 8에 24. 아니 모르죠. 내가 그린 그림을 잊지 말 것.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H를 구하셔야 돼요. H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노가다를 좀 해야 되겠네요. H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HX를 볼게요. HX는 노가다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가 3대 1 알고 있죠? 3대 1, 3대 1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을 4될 거고 HX는 최고차항 계수 1이에요. 4X의 세제곱 적분하니까 그리고 X의 플러스 3분의 4 거기에 X의 세제곱 플러스 5 얘가 바로 HX죠? 거기에서 H를 구하니까 1 대입해 주니까 1 더하기 3분의 4, 3분의 7 더하기 5 빼기 3분의 28이 되고 그래서 구해주면 3, 5, 15, 15 더하기 7은 22 맞나요? 15 더하기 7은 22 빼기 3분의 28이니까 그렇죠?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하고 3분의 14 중에 어느 게더큰 거예요? 3분의 14가 더 크죠? 얘가 최댓값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네. 잘못 그렸네. 그렇죠?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는 거야?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실제로는 공부하는 거니까 저는 더 많이 내려와요. 그렇죠? 쭉 내려와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여기에 이제 x는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 마이너스인데 걷어올리니까 1,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그린 그림을 믿지 말 것. 이런 것들은 직접 수를 대입해 봐야 할수 있는 거고요. 2와 3분의 14 중큰 수는 3분의 14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원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얘는 그냥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정리해야 되나요? 정리하면 늦는데
fx 플러스 f의 e 마이너스 x는 0 정도로 정리하시고 1,0의 점대칭이라는 얘기죠. 변곡점의 x좌표가 1, 변곡점의 좌표가 1,0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fx라는 함수는 0,0을 지나고 1,0이 중심이 되어서 2,0까지 지나는 거죠. 0, 1, 2가 되고 최고차 함수 1이니까 함차 함수가 이렇게 잡힙니다. 거기에서 y는 마이너스 6x의 제곱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예요. 좀 신기하죠? 이렇게 딱 하면 한 점에서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접할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다시 보라고요? 내가 그린 그림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연립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fx 구해주면 최고차 함수 1이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하고 y는 마이너스 x, 6x의 제곱을 연립하는 거야. 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인데 넘어가서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2x는 0 되고요. 맞니? 아니죠.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x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두 함수는 교점의 좌표가 세 개가 있는데 그 x좌표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실제 그림은 되게 신기해. 이런 거죠. 실제 그림은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있는데 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3차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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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다 포기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3차 함수. 이게 이렇게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세계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수식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거기에 내배를 하시오. 이게 질문인 거예요. 당연히 hx 보겠죠. y는 fx에서 y는 gx를 빼준 아까 전에 구한 함수 있죠? 그 함수를 볼 거고요. 그 함수는 이렇게 잡힙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에 대해서 fx 빼기 마이너스 6x의 제곱이라는 함수, 얘를 hx라고 정의할 거고요.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것을 방금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해서 더한 다음 4배를 하는 건데 얘는 명확하게 x축이, x절편이 등차수열이야. 점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해서 4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적분이 귀찮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해도 그 모양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걸 구할 거면 얘가 0, 1, 2 계산, 마이너스 1죠. 이렇게 계산 다 하니까 이렇게 fx, hx, ix라고 할까요? 뭐, 뭐든 상관없어요. x 플러스 1, x, x 마이너스 1 되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구하는 것은 8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dx가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 될 거고 곱하기 8 하니까 2가 답이죠.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뒤에 두 문제라고 생각해서 착각했어요. 얘는 도형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정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풀이로 가볍게 갈게요. 이거는 보이기 전까지는 풀 수가 없는 거라 도형이 원래 그런 거라 출제의도는 두 번째로 갈게요. 일단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요. 이 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 같다는 거예요. 원주와 같으면 호의 길이 같고 호의 길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죠. 되게 중요한 거죠. 문제에선 얘가 6이고 얘가 8인 건데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A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아니면 원주각이 같다 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 전에 먼저 이미 현의 길이 같은 거죠. 이 문제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요. 삼각형이 정해지지 않아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몇 도인지에 따라서 삼각형 계속 변하고 원도 계속 변하는 거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요 A2의 값은 똑같으니까 이 K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얘를 쉽지 않은 건데 그냥 어쨌든 푼 거니까 얘를 접었어요. 보조선이 제일 힘들어 원래. 약간 경시 스타일인데. 6이 딱 나오겠죠. 얘 2죠. 그렇죠? 접어버리니까 얘가 A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수선의 발이에요. 수직 이등분이죠. 2니까 1, 1이죠. 답은 7이네요. 이렇게. 7 곱하기 10이니까 84가 답이죠. 이건 제가 못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생각한 출제율도 아직 지금 해설을 제가 못 봐서 제가 푼 풀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현의 길이 같다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 같고 현의 길이 같다. 얘가 6이 되고 8이 됩니다. 그때 사각형 ABDC도 보게 되는데요.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각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각을 먼저 얘를 세타로 얘는 무조건 예각이잖아. 직각이 이렇게 딱 내리니까 수선의 발이 내려지니까 세타라고 하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써놓고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AD의 제곱은 왼쪽 삼각형에서 6의 제곱 36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 플러스 코사인 타겠죠. 동시에 얘는 8, 8의 64 오른쪽 삼각형에서 64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서 우린 본능적으로 얘는 A만에 대한 식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도 있기 때문에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라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은요, 얘를 뺐을 때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좀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보였기 때문에 아까 그런 풀이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빼주면 마이너스 28이 되고 A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12a 코사인 세타에서 플러스 16a 코사인 세타니까 28a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a 코사인 세타가 언제나 1이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이 c의 길이입니다. 구하는 것은 a이죠. 8에서 1을 빼면 얼마니? 7. 답은 84가 답인 거죠. 사실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역시도 절대 쉽지 않은 발상이고요. 이 문제는 정말 독특한 문제죠. 신기한 문제였어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열 평가원 14번 느낌 살짝 나나요? 그거 참고해서 아마 출제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분명히 연속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은 x는 0과 x는 2에서 미분간하다고 써 있어요. 주의사항은요, gx가 실수 전체에서가 아니라 x는 0이랑 2일 때 미분간하다. 이걸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먼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x가 0이거나 x가 2일 때에는 좌변도 0되고 우변도 0되기 때문에 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g0이랑 g2는 이 미분간의 포인트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리할 때에는 이 gx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가볍게 쓰시면 절대값 x의 x-2 분의 x 곱하기 x-2의 절대값 fx-a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1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 되면서 요 함수가 잡히게 되죠. 이런 구조를 봤을 때 함수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 15번 할 때 했던 것처럼요. 오케이? 습관이야, 습관. 중요한 습관이야. 얘를 HX라고 딱 써버리는 거야. 퉁퉁 쳐주고. 당연히 HX는 뭐예요?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HX는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A라는 함수예요. 언제가 HX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HX가 되는 거고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 HX가 되는데요. 그 경계인 X는 0하고 2일 때에 대해서 GX가 심지어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 요게 지금 22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낌 없죠? 그려봐야죠. 뭔가 해봐야죠. 우리가 아는 것은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A. A가 양수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다. 그리고 걔를 걷어 올린 다음에 이만큼 내려버리면 그게 hx다. 그 정도 알고 있고 얘가 hx랑 마이너스 hx를 봤을 때 미분 가능하더라 이런 겁니다.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미분 가능하면 경계에서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의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이야. 이런 거죠. h0으로 대입하면 같아야 돼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같아야 돼요. h0은 0이어야 되고요. h의 프라임 0은 반드시 0이어야만 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얘가 x는 0하고 2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hx와 마이너스 hx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h의 프라임 x 마이너스 h의 프라임 x h 플러스 얘가 2 마이너스 오 그렇죠. 그러면 x가 0일 때와 2일 때에 대해서 얘는 x축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3차 함수를 볼게요. 원래는 fx가 이렇게 느낌 오죠. 맨날 이런 거 하잖아. 맨날 접하잖아. 맨날 접하잖아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인가 보다. 딱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걷어 올려. 딱 걷어 올렸어. 딱 걷어 올렸어. 그리고 나서 얘를 마이너스 a만큼 내렸어. 그럼 x축이로 딱 오겠죠?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야. 그때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야 돼.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되면 얘는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무서운 거죠. 이렇게. 혹시 느껴지세요? 3차 함수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팡 하고 떠오릅니다.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니? 두 개. 걷어올렸어. 동그란 거 두 개. 같은 선에서. 이거죠. 얘가 절대값 fx가 되고요. 얘를 다시 마이너스 a만큼 내려주고요. 얘가 x축이 되게 했을 때 그때 이 gx라는 함수는 노란색이 지금 hx라는 함수야. gx라는 함수는 얘가 0이고 얘가 2일 때에 대해서 0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hx 그대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hx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랑 2일 때 얘가 미분간하기 위해서는 이 hx가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a가 x는 0과 x는 2에서 동시에 x축에 접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A를 구해볼까요? A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2죠. HX를 꺼내볼게요. HX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1이고 0이고 2가 되고 FX라는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1대 루트 3 알고 있죠?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요. 거기에서 요 차이가 a가 되는 건데 얘를 극대극소의 차이의 절반이라고 하죠. 극대극소의 차이는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할 때 요 3등분의 간격이죠. 얘를 p라고 할 때 4ap의 세제곱이에요. 4 곱하기 a 곱하기 p의 세제곱. 거기에 절반이죠. 극대극소의 절반. a는 2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 곱하기 p의 세제곱.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오케이.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니? A가 2가 되고요. A가 2가 됩니다. 구하는 것은 G의 6이 되는 거죠. 6이라는 것은 이쪽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H의 6을 구하는 거고요. H의 6은 절대값 F의 6에서 빼기 A는 2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절대값 F의 6. F의 6을 구해볼까요? 6은 여기다 대입해야죠. 아까 함수 구했어요. 6에서 1 빼니까 5 될 거고요. 얘는 5 빼기 루트 3. 5 플러스 루트 3 합차죠. 그래서 곱하기 25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2 곱하기 5니까 110이죠. 답은요. 110의 절대값 역시 110. 마이너스 2니까 108이 됩니다. 감사합니다.